안녕하세요, 김아들입니다. 오늘은 무엇보다 구독자가 두 명이 됐어요. 두 명. 구독자 한 명은 제 와이프일 거고 한명 누군지 모르겠어요. 일단 한분 구독해 주시는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구독자 이제 두 명입니다. 두 명이고 앞으로 많이들 보시겠지만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오늘은 작가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작가는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의 출신의 현대화가로 작고는 하셨어요. 짧은 생을 마치고 좀 39세의 나이로 요절하신 분이신 손상기 화백님을 길이 볼까 합니다. 여수가 낳은 천재화가, 국민화가 등의 수식어가 따라 붙고 그의 작품 세계는 인간의 비정함, 소외되고 찢겨진 삶에 대한 인간 회복을 갈구하는데 그의 피맺힌 절규이다 라고 하는 손상기 선생님. 원광대학교 졸업하셨고 여수 고등학교, 여수 쪽의 고등학교를 졸업하셨고요. 그리고 어둠과 빛의 화가라고 저는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민중의 현실과 심리를 잘 투영하면서 자기 삶과 현실의 괴리에 대한 인간 내면의 복합적 갈등과 심리적 묘사에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분은 선천적 장애를 가지신 분이셨고, 그리고 좀 다치셔가지고 조금 곱추라고 하죠. 그렇게 이제 늘 긍정적이셨다 그래요. 항상 밝고 웃으면서 그렇게 여러 후학들을 양성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대표 작품으로는 자라지 않은 나무라고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아주 유명한 그림이고. 공작도시라는 그림도 있고, 그리고 누드화도 몇점 남기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아주 온갖 소외와 절망 속에서 그림은 손상기 화백에게 빛이었고 구원이었으며 상책이란 꿈을 실현시키려는 욕망이었으며 상실에 대한 극기였다. 라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기록이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작고 16주기 기념전이 국립현대미술관에서도 열렸었고요. 여수 쪽에서도 열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송상기 미술상도 존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포항 쪽에는 장두건 미술 상이 있습니다.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아주 1981년 이후 매년 개인전을 열었고 그가 요절할 동안 5번의 개인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절하셨어요. 요절하셨고 1946년생이십니다. 1946년생이고 1988년도에 서울올림픽 할때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고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 추후에 손상기 선생님 작품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또 이제 세 분이 되겠죠. 지금 두명 구독자 두 분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한 분의 화백님을 대해서 알아보았고, 그리고 추후에 또 K옵션이라든지 여러 옵션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